B가 풍부한 돼지고기 부위가? 그 비타민 B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컴플렉스거든요. B1, 2, 3, 5, 6, 12 뭐 이렇게 많아요. 근데 각 부위보다 조금씩 더 들어있는 부위가 있는 건 사실 뭐 뒷다리살이나 목살에 뭐 B1이 많다든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가려 드신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셀레늄 얘기도 하셨지만 돼지고기를 다양한 부위를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몸이 비타민 B가 부족해요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비타민 B가 부족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구내염 일단은 입이 자꾸 헌다. 그래요? 그런 경우에는 네, 여기 잘해 보시죠. 비타민 B군이 부족하거나 과로하신 거죠.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. 두 번째는 왜 이유 없이 피곤한 거. 물론 피로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지만 역시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피로감을 이유 없이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. 마지막으로는 온몸이 찌뿌둥한 거. 아까 노유정 씨 얘기하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젖산이라는 게 있거든요. 네. 막 뛰고 나면은 알배기는 것처럼 그런 노폐물질들이 잘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걸 또 하는 게 비타민 B의 역할이에요. 그래서 운동도 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뿌둥할까라고 하면 비타민 B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섭취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